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거룩한 성도들이라는 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무엇을 믿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사랑,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 고통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냥 자그마한 고통 하나 생각해봐도 어린아이가 어머님을 잠시 떠나 있으면은 뭐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과자를 줘도 그들도 보지도 않고 울기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과는 하나님은 조금도 떨어져 본 일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는 압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 올린다는 말씀은 바로 제물을 정성스럽게 바쳐드린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바로 제사요, 성도들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죽고 또한 태워져서 드려졌습니다. 죽고 태워지는 이 상태가 될 때까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기도에 대한 그런 서적들, 기록들을 보면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못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겨우 이렇게 세웠다고, 완전히 안전병이 될 뿐이었어. 얼마나 기도했는지, 며칠이 됐는지, 몇 시간이 됐는지 모른다. 약속 시간 다 놓쳐도 기도하고 난 뒤에 약속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은 자기의 모든 생활이 다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였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산 사람들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도가 이것으로 내 생이 끝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위에서 뚝 둘러서서 그 사람이 힘을 주기 위해 또 막 기도를 하고 이랬어요. 힘을 돋우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창자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소리를 못 질러 막 움켜쥐고 막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 콧물이 출출 흐르고 막
그 아름다운 여자가 창피한 줄 모르고 막 울고 기도 이런 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콧물 줄 흘리면 눈물 흘리고 여기서 기도한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창피해서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응답되어야 되겠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자기 지금 모습이 상상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 그거밖에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그런 상태가 되어야지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의 성도들의 기도는 너무 편리주의고 하지 못해가지고 하고 눈치 때문에 할 수 없어 하고 더군다나 눈물의 기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없다는 것은 벌써 정서가 메말랐다는 겁니다. 감정이 메마른 사람입니다. 자기 목표 하나밖에는 딴 게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 흘려본 지가 언제입니까? 언제 눈물 흘려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눈물 흘려본 지가 언제입니까? 바로 눈물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기도할 때 눈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정말로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근성으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못된 자라도 만족한 사랑을 받으면 웁니다. 울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만족한 사랑을 못 받았습니까? 왜 눈물이 없습니까? 답답한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기도는 성경 공부 가지고 배울 수 없습니다. 신학 공부 가지고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 도구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 믿기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너무나 제도가 많고 6개월 돼야 학습받고 1년 지나야 세례받고 그동안에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동안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꾸 오니까 나중에는 막 듣기 싫은 거야. 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자마자 그저 예수님 믿는다고 뭐 손만 들면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고 주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런데 성령을 선물 받기 전에 막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내 힘으로 믿는 겁니다. 왜 좋다카니 믿고 딴 사람 믿으니 믿고 가족이 믿으니 믿고 그에 따라가 믿는 겁니다.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 그래 딴 사람 믿는데 나도 믿어보자. 억지로 믿는 거 억지로.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탁 읽으면 그대로 믿어지는 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뭐 그렇구나 부활하셨지 그래 그래야 나도 부활하지 당연히 믿는데 내가 믿으려는 사람은 예수님 부활해 아, 사람 부활하는 사람 어디 있어 어? 이건 제끼 놓고 나중에 생각하고 또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령 인도 없이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언제 한두 가지입니까? 다니엘이 사자굽에서 살아났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불문불 속에서 7배나 뜨거운 불문 속에 나왔는데 머리털 하나도 하나 그슬린 게 없이 나왔다. 누가 믿어집니까? 이거를 갖다가 내 의성으로 믿으려고 하고 믿는 사람 이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 봤습니까?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해 왔습니까? 처음 우리 믿을 때 그야말로 몇 년간을, 저는 한 3년간을 뭐 울고 지냈어요. 울고 뭐 걸어가면서 울고 뭐 앉으면 울고 뭐 사람은 보면 눈물 나고 노인 보면 불쌍해 눈물 나고 어린이 보면 불쌍해 눈물 나고 교회 있고 십자가 보면 불쌍해 눈물 나고 뭐 다 불쌍한 것밖에 없어. 다 내 같은 죄인인 것고 다 이게 다 지옥 가는 것고 다 망하는 것고 불쌍해 눈물이 나오는데 뭐 감당을 못해. 한 3년간 울고 다녔어. 뭐 눈물밖에 없는 거요. 보는 사람마다 막 불쌍한 거요. 다 저 사람은 죽을 다 됐는데 아직도 저렇게 방황하고 있구나. 어린애 보면 죄가 낭차 커가지고 뭐가 될지 모르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구나. 주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또 주님은 기도하면서 통곡하셨습니다. 그 통곡하는 왜 통곡하셨는가? 그 보면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말로만 저주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로 저주 많이 하고 저주를 많이 받죠. 그렇지만은 주님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나무에 달렸습니다. 바로 저주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관객의 눈물이 없다면은 아직도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니 우리가 눈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큰 사랑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들을 향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같이 저들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잤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죽는 날이 주님을 만나는 세계 최고의 날이라고 그야말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덜덜 떨며 의사가 이 약을 먹어야 된다, 이 조사를 해야 된다, 이 검사를 해야 된다 하면 꼼짝 못하고 그날에는 교회도 오지 않고 그날은 예배 모임이고 뭐가 없어요. 의사 말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죽을 줄 알고. 의사 말이 하나님 말보다 우수입니다.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여기도 없죠? 의사 말 무시하고 내가 예배 시간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있어요? 참 지금 세상이 이와 같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앞에 꼼짝 못하고 목이 묶이 가지고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같이 죽이는 자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못 먹으려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숯불을 그 물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루에 한두 번씩 꼭 외우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언제 우리는 떨어질지 모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도 응답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이전의 기도는
주님의 뜻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로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응답을 해 주셨어. 이 기도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뜻대로 하겠다. 그리고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많이 섭섭할 테니까 도와주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는 기도 응답받으면 그만입니다. 다시는 그 기도를 생각도 안 할 겁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다시 거론도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기도 응답받은 후에 더욱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에 감사와 감격과 격정적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에. 예수님은 병 고침 받은 열 문둥병자 중에 아홉 번 기도 응답 후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섭섭하셔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러 온 자가 없느냐고 말씀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은 후에 아홉 명 그냥 떠나버렸어요.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정말로 진짜로 감사했어. 눈물 흘리며 그 발 앞에 엎드려 이 문둥병이 고치지다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 말. 감사했다 말. 주님은 이와 같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러 온 자가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 응답 받고든지 또한 자녀를 어떤지 하면은 꼭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나는 아예 기도 응답받은 사무엘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예 바쳐버렸습니다. 기도 응답받은 후에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받은 후에 우리는 감사 예물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가만히 응답 없었으면 내 전제사에 다 날아갈 거고 병들어 죽었을 건데 기도 응답받은 후에 그 헌금 얼마 안 가지고 얼마 낼까 의논하고 조금 내자 많이 내자 이런 일이 없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요. 응답 없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은 후에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줬다. 참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말.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이 응답하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뭐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제비가 하나 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뭐 고쳐가지고 날려보냈다. 제비가 감사해가지고 호박씨를 털다가 흥부 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응? 그 정도 감사가 아니죠. 사람이 제비 그거 하나 다리 부러진 그걸 보고 참 고쳐줬다. 거기에 뭐 한 관심을 가졌다 해도 막 사람들이 막 이야기로 만들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부풀리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아 그게 사람은 할 수 없고 나도 물론 할 수 없고 도저히 이게 불가능한 건데 이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우주가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 관계가 없어요. 기도 응답 뭐 하도 자주 받으니까 뭐 모르겠지만은 기도 응답 받으면 우리가 놀라가 정말로 참 맨날 며칠을 감사의 눈물 흘려도 이 다 어디 감사할 이 감사가 끝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하신 기도 같은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어느 날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크게 소리 지르는 기도입니다. 소리만 크지 눈물 하나도 없는 눈물 한 방울 없는 기도입니다. 이시 기도라고 부르짖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르짖는 거 목만 터지면 부르짖는 겁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눈물이 나와야 됩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느냐? 정말로 이게 정말 안 되면 나는 영 망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요새는 눈물이 없어졌습니다. 답답한 일이 없는 모양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답답한 일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6.25 사변 때는 교회마다 모여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눈물 없는 예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통곡하고 눈물 흘렸어요. 물론 자기 형편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주님의 은혜 사랑에 너무나 강하게 감사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 지금은 주님의 사랑이 식었습니까? 우리가 사랑이 식었지 주님의 사랑이 식은 건 아닙니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우리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 기도드렸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 짧은 기도도 다 주님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급할 때 짧은 기도도 드릴 수 있고 새벽에 일어나 아무도 안 깨고 조용한 때 기도할 수 있고 주님같이 눈물로 통곡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내가 드린 기도 응답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며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또한 신학적으로 다른 사람이 눈치를 보고 믿음이 얼마나 눈치 보는 믿음이 되어버렸는지 원래 이 지금 세대에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저 부끄러움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던 그 믿음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옛날에 우리는 정말로 성경 못 읽는 그런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는 많이 만났습니다. 성경 한자도 못 읽어요.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말 똑같아. 성경 거꾸로 놔놓고 뭐 성경 읽읍시다 가면 거꾸로 놔놓고 뭐 보고 그것도 돋보기 지고 거꾸로 있는데도 그건 뭐 딴 사람 보기에는 내가 읽는 거 지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뭐 돋보기 지고 있어도 뭐 하나도 모르죠. 앞에서 읽으면 그냥 따라하는 거요. 그러면서 읽는 치 하는 거죠. 글자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교회에 꽉꽉 찼습니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냥 한문 몇 자 알고 우리 한글 아는 사람은 거의 동장 다 했어요. 동장. 동장 날라면 한글 말하면 동장 다 했어. 동장. 한글 모르는 사람이 수두렸어.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큰일 하신 거예요. 우리 민족은 거의 지금 99% 가까이 자기 나라 말 한글 다 합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은
자기 나라 말 이 영어 68% 안다고 합니다. 32%는 영어를 모르고 지금 이 미국에 미국 백성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국의 99% 가까이 한글을 안다는 것은 이거는 물론 불구자고 뭐 다 합해가 그런 겁니다.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예수 믿어야 산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 읽기 위해서는 한글을 가르쳐야 된다. 이래가 시작한 것이 한글 전 국민학교 의무교육이죠. 그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 혜택을 받은 한국 민족이 성경 안 읽어보고 엉뚱한 데 절어가지고 아직도 불상 앞에 절하고 있고 이 모양.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이 안타까운 사정을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축복받았어. 이걸 다 지금 절간에 우상에게 또 무당에게 같이 바치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엄청난 물질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보다 몇십 배가 절간으로 사회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인사에 1년에 관광객이 들어가는 그 입장료 같은 거 다 절간에서 다 차지하는 거예요. 다 불교에서 차지합니다. 불국사 뭐 그런 입장료 같은 것만 해도 입장료만 해도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헌금하고 하는 거 그거 거의 맞물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제는 막 전 납골당이 생겨가지고 납골당 사람 죽으면 다 화장하잖아요. 물 없다 해요. 낙골당이 거의 뭐 몇 동네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거기 낙골당마다 부모 위해서 제사 지내돌라고 1년에 한두 번씩 찾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한번 제사 지내돌라고 떼는데 10만 원 이상입니다. 10만 원 알레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동네마다 쪼매난 낙골당이라 해도 그 낙골당에 천 개 이상, 만 개 납골이 있습니다. 그 10분의 1만 가가지고 1년에 한 번을 가가지고 제사 지내준다고 해도 그 돈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 이걸 헛된 데다 바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왜 헛된 신과 다른 곳에 쏟아붓고 있고 주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선교사님들의 선교집 선교비가 끊겨가지고 철수하는 일이 생기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우리는 우리 민족과 내 주의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본받는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